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기성세대에게 레트로가 추억이라면 젊은 세대에게 레트로란 새로운 감각의 체험, 패션과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레트로 아이템. 과거 유행했던 것을 다시 보며 향수를 느끼기도 하고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히 배우기도 합니다. 추억과 새로운 경험이 맞물리는 레트로 감성 가득 담긴 장소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빛나는 오늘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딱 좋은 날씨. 먼저 찾아온 곳은 경북의 어느 사진관입니다. 한옥을 컨셉으로 한 사진관입니다. 증명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있고요. 셀프사진은 손님들이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스럽고 고즈넉한 한옥 공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셀프로도 남겨볼 수 있는 이곳. 이렇게 색다른 매력 덕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공간을 찾다가 이 한옥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진과 한옥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동에 놀러 왔다가 한옥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장님. 친구와 함께 사진 촬영 경험을 살려 이곳에서 창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한옥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많은 부분을 고치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창틀이나 천장 같은 포인트들을 그대로 둬서 인위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옥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이제 단순히 기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촬영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며 추억을 담는 도구로 자리매김했죠. 옷까지 맞춰 입고 직접 촬영해보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우선 한옥이 정말 예쁘고요. 손님들이 오시면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한옥이 편안한 분위기다 보니 손님들도 여유로우시고 자연스럽게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진만 찍는 공간보다는 사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사장님. 함께 웃으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종이 한 장에 남겨두고 나중에 되돌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 이유만으로도 기꺼이 사진관을 찾아와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위기도 좀 아늑하고요. 이 사진 그 필터 자체도 조금 더 색감이 아늑한 색감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옥 분위기에 이렇게 아늑하게 친구들이랑 어선도선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후기 보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사진 촬영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움? 을 추구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찾은 곳은 폐교를 꾸며 만들었다는 색다른 카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듯 레트로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옛 소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옛날 풍천 초등학교였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카페로 조성을 했는데요. 옛날부터 모아놓은 물건들이라든가 아버지가 예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으셨던 물건들을 갖다 놓고 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계시다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옛 교과서부터 시계, 전화기까지 소중한 물건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라는 카페. 사장님. 이 소품들 정보 어떻게 모으게 된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작성하신 그 가계부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거 왜 내 거 여기 갖다 놓냐고 하시면서 들고 가버리셔서 네, 그 가계부도 제가 보니까 너무 제 어릴 때 이게 콩나물이 100원이었나? 50원이었나? 이런 것도 회상하게 하고 의미 있는 거였는데 주인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사실 이곳은 그냥 카페가 아닙니다. 바로 뮤직갤러리 카페인데요. 문화예술을 즐기는 마을이라는 뜻의 예락촌을 출범해 매월 하우스 콘서트 신년 음악회도 개최합니다. 레트로 소품 구경부터 색소폰 라이브까지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랑방 카페. 손님들에겐 옛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요즘 근래 보지 못하는 그런 소품들을 보니까는 상당히 기분도 좋고 또 분위기도 또 마음도 아늑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자주 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전화기 집에서
손으로 돌려가지고 교환을 통해서 그 통화했는 그런 전화기도 있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책도 국어 산수 뭐 이런 책도 있고 두루두루 많이 봤습니다. 레트로 감성 가득 담긴 마지막 장소는 아날로그 카페입니다. 이곳엔 또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카페에 턴테이블이 있네요.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이제 손님들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놔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다양한 LP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바로 꺼내어 들어볼 수 있는 턴테이블이었군요. 이곳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턴테이블로 LP를 듣는 거는 아날로그한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레코드판을 턴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그 매력에 한 번 찾아온 손님들은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억의 향수에 젖는 느낌이고요. 요즘은 LP를 접할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LP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도 되찾아지고. LP가 있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되게 카페도 LP뿐만 아니고 되게 트렌디하고 그래서 옥동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LP만이 가진 감성 자체가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사장님께서는 커피와 음악을 더 즐길 수 있도록 색다른 시도를 준비 중이라네요. 헤드폰을 이용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나은 이제 창음 환경을 위해서 진공관 스피커를 준비 중에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LP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모습을 따뜻한 배경과 함께 간직할 수 있는 사진관부터 레트로 문화를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길 수 있었던 카페까지, 여러분도 직접 방문해 낯선 듯 익숙한 화려한 듯 아기자기한 추억 남겨보면 어떨까요? 대전 MBC 1층에 위치한 M갤러리. 이곳에서는 대전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대전시 지회와 대전 MBC가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롭게 걷다 전시회인데요. 대전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와 원로 작가, 그리고 청년 작가 등 무려 16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한국화를 비롯해 서양화, 조소 등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릴레이 전시회입니다. 새롭게 걷다 저는 매년 연초에 3주에 걸쳐서 지역 작가들을 모시고 10호 이내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대적인 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대전미술협회에서 공모를 통하여 1시간 반 만에 마감할 정도로 지역 작가들한테 대단히 인기 있는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50여 년이 넘게 지역의 원로 화가로 활동해온 황동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마음의 창이란 테마로 자신의 심상에 남아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서정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창에 대해서 시리즈로 그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릴 때의 고향 이야기나 우리 가족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남편에 대한 추억이고요. 노래나 음악을 좋아하여서 이런 모습을 남편이 트럼펫을 부는 모양으로 비구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새롭게 걷다 전시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지금은 첫 번째 마당으로 55명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가들에게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새롭게 걷다전에 참여하면서 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고
또 여러 작가들이 참여함으로 다른 작가들과 서로 교류하고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올해로 30여 년째 활동해온 서양화가 손은심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삶을 여행하듯 바라보며 일상의 풍경이나 정물을 주로 그려온 손은심 작가. 특정한 표현 양식이나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그때의 감정의 변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눈을 딱 떠보면 바닷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도시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만찬 앞에 제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타임머신을 타고 공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듯이 인생을 바라보고 또 거기서 제가 느낀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색이나 형태의 변형 또는 바라보는 위치의 다변화를 해서 그런 표현들을 나름 이제 꺼내놓고 있는 것,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 손은심 작가는 새롭게 걷다 두 번째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손은심 작가를 비롯해 지역 작가 50명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일단 그런 어떤 한 공간을 제공받고 훌륭한 작가든 소소한 작가든 나름 열심히 그냥 고통과 번뇌를 겪어가면서 힘들게 작업하고 계신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한 공간에 있다는 건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감동의 순간들을 같이 경험하고 공감하고 서로 좀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전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열정과 꿈을 만날 수 있는 새롭게 걷다 전시회.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내면을 예술의 향기로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딱딱했던 관공서 건물에 미술 작품들이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청 2층 전시실에서는 12명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는 청춘 컬렉션이란 이름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로비를 리모델링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만들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의 청년 예술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청사 내의 예술 작품 전시를 통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햇살이 나뭇잎에 부딪혀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담아낸 황지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찰나의 순간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숲이라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 청춘 컬렉션에서 준비한 작업들은 그런 숲의 여러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개체들이 모여있는 숲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여러 존재들이 서로 다름에도 조화를 좀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긴밀한 구조적인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심상들을 정말 깊이 있게 좀 표현을 해보고자 이번 작업을 했습니다. 벙커나 교통 표지판처럼 일상에서 친숙한 사물들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소재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기록해온 한상현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끝없이 지나가는 삶 속에서 가구와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나 사물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작품들에서 보이는 표지판, 다리 및 벽들 사이에 보이는 풍경과 같은 일상 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다양한 매개체들처럼 저의 작품 또한 일상과 과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하영 작가의 작품들을 비롯해 현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한 김다원 작가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민과 소망들이 화폭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전시장을 찾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장을 만들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 경험도 선물합니다.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쉽고 편리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일정 공간의 전시는 그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접근성 비용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AI 신기술을 활용한 생동감 있고 이색적인 온라인 전시장을 제작하여 청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전시를 즐길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뭇가지 끝에도 새순이 돌고 봄이 다가오듯이 지역 작가들도 기지개를 활짝 켜고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립니다. 봄이 오는 길, 지역의 미술계를 다채롭게 물들이는 예술 작품들과 함께 산뜻한 봄마중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나물과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정성껏 요리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특히 숙성과 발효를 거치면서 시간으로 맛을 내는 묵은지에 주목해 우리의 맛을 구현해내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풍수적으로 물이 좋고 살기 좋다는 이곳은 생거진천. 겨울 풍경마저도 비옥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받는 곳이죠. 뭔가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 오, 뭐라 써져 있는 거지? 입춘대길, 이쪽부터가 입춘대길. 오케이, 오케이. 계시오, 이리 오너라. 어휴, 어휴,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는데 예.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을까요? 아, 제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자연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농민셰프 주은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주은표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민셰프라고 하셨잖아요. 네. 농민이랑 셰프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어서 직접 요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칭 그냥 농민셰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주은표 농부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 농부이면서 또한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셰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농가 맛집을 운영 중인데요. 자연에서 나는 제철 재료들로 요리를 한다네요. 아유, 잠깐만, 여기 곰보배추가 있네. 에? 곰보배추요? 네. 어디요? 아유, 여기 맨 나물 천지네. 나물이긴 한데 네. 이거 다 먹을 거 맞죠? 네, 이거 곰보배추가 뭐 겉절이 해 먹어도 맛있어.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으면. 이거 이렇게 다 캐다가 못 가겠는데요? 예? 아이고, 그래도 이거 보고 안 캘 수 있어요? 캐야지. 봄보다 먼저 찾아온 반가운 손님, 봄나물입니다. 동부의 밭에는 이름부터 재미있는 밭보재기에 별꽃나물, 호박잎나물 등이 지천으로 피었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반찬 거를 네. 이렇게 수집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 날 추울 때는 안 하고 이제 따뜻한 날 와서 해서 많이 해서 갔다가 이제 그게 뭐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아까 이 비닐하우스에서 뜯고 저쪽에서도 또 뜯고 뜯을 게 너무 많으신데요? 참 시골에는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 지천이 마트예요, 마트. 오. 네. 지천이 마트라는 농부의 이야기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곳은 또 다른 마트, 아니 농부의 또 다른 보물창고. 농부님, 이것도 보물창고예요? 여기는 채소 보물창고예요. 채소 보물창고.
이거 보니까 엄청 많다. 예. 이거 다 캐고 가면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이제 춘채하고 대파예요. 춘채랑 대파. 예. 이곳은 그날 그날 쓸 재료들을 수확할 수 있는 농부의 텃밭인데요. 주운표 농부는 1년 내내 다양한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파, 고추, 생강, 뭐 고구마, 감자, 벼, 뭐 배추, 무 다 짓죠. 농사재. 웬만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짓죠. 농부님! 아유, 수진 씨 많이 수확했네. 농부님 이거 다 했어요. 제가 네. 다 까득 담았죠. 네. 이제 두 번째 보물 창고. 두 번째 보물 창고요? 네. 어, 가볼까요? 어디로 네. 갈까요? 나가서. 갑시다. 두 번째 보물 창고. 아니, 보물 창고가 또 있어요? 어두컴컴한 이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사연이에요. 연잎. 연잎이에요. 아. 이렇게 연잎으로다가 위에다 이렇게 소금 넣어서. 장독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묵은지가 있어요. 묵은지. 그렇습니다. 주운표 농부의 시그니처는 바로 묵은지. 직접 재배한 배추를 특별한 방법으로 담가 이곳 토굴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잎으로 싸는 이유가 있어요? 연잎에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과거 보러 갈 때 연잎에 밥 싸서 가지고 간 이유가 쉬지 말라고 그랬대요. 게다가 이 묵은지는요. 고춧가루 없이 고추 씨만으로 담근 묵은지라는데요. 무려 10년 된 묵은지도 있대요. 각오하세요. 안 껴. 안 껴. 어때요? 맛있는데 충분히 맛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정도. 이번에 주요 울자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충분히 맛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빚어낸 묵은지. 와, 나도 먹어보고 싶네요. 이거 사년지. 약하지? 훨씬 약하고 달아요. 아직까지 담겼다. 어우, 짜다. 왜 이거보다 이게 더 짜죠? 그냥 오래되면 아우! 오래되면 아우! 결이 삭어서 짠맛도 가셔지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봐야겠네요. 이거를 먹어봐야겠네요, 농부님. 이곳은 쌀, 콩, 배추, 대파를 비롯하여 생강에 이르기까지 직접 농사지은 재료를 사용하는 농간 맛집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발효 음식의 대표인 묵은지를 활용해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곳의 요리를 만나볼까요? 농부님, 아니 농민 셰프님의 쇼타임! 이곳에선 단일 메뉴만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표 선수, 묵은지 갈비전골. 대표 선수야. 당일 공수한 국내산 돼지 생갈비를 손질해 그 위에 이렇게 곡물 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묵은지를 가득 올린 후에 고춧가루를 설설 뿌려주고 오늘 수확한 대파를 잔뜩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귀장에 육수를 부어줍니다. 와! 육수는 뭐 쓰시는 거예요? 아, 저희 육수는 나름대로 뒷범 육수라고 하는데요. 10년 묵은지하고 홍어뼈하고 홍어에 그리고 발효된 연잎을 넣어요. 맛도 깊은 맛이 나고 먹으면 먹을수록 끌린다 그럴까?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주운표 농부는 웰빙 밥상이라는 용어가 아직 낯설었을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왔답니다. 그런 농부의 요리 철학으로 차려진 건강 밥상이에요. 짜잔! 와!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로 이렇게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와, 진짜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뭔가요? 무슨 메밀 무전이에요. 메밀 무전? 예. 그리고 요건 이제 홍어 삼합이고요. 국내산 돼지하고 홍어도 국내산으로만 쓰고 있어요. 국내산 홍어와 묵은지의 만남. 이야, 침이 절로 넘어가죠. 아,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묵은지 갈비전골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정말 기대되는 맛인데요. 수진 씨 맛 표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왜 또 고기는 연해요? 아, 연하죠. 얼리지 않는 생고기라서 그래요.
이렇게 김치 넣은 찌개 먹으면 좀 텁텁하잖아요. 이건 왜 깔끔한 맛이 날까요? 아, 저희는 고추 가루를 많이 넣지 않고 개운하게 고추 씨를 많이 넣어서 묵은지를 담거든요. 텁텁한 맛이 않고 개운하고 시원한 맛? 가장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잖아요. 숙성 묵은지와 돼지 생갈비의 환상 조합이라니. 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이제 씹을 때마다 국물이 살짝 배어 나오니까 더 맛있다. 코로나19 때 저희 단골 고객님들이 여기까지 오실 수 없으니까 택배를 좀 붙여달라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밀키트로 많이 홍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제대로 된 묵은지, 뭐 간고등어 조림이라든가 묵은지 닭볶음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곳 진천에서 농사도 짓고 전통의 맛으로 묵은지 음식을 만들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맛, 묵은지! 제철 나물과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로 한국의 맛을 살리고 보급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땀 흘려 농사 짓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묵은지로 맛있게 요리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연휴 잘 보냈어요? 사생활 질문 만원입니다. 가족들과 잘 보냈습니다. 그럼 시집은 언제 갈 거예요? 비싸! 그 질문은 5만원입니다. 하! 좋은 남자 있으면 바로 갑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만. 짠! 여러분, 제가 갑자기 로봇이 돼서 깜짝 놀라셨죠? 방금 저처럼 혹시 연휴 기간 동안 마음이 힘들어지는 잔소리를 듣진 않으셨나요? 매번 저처럼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알게 모르게 쌓였던 이 스트레스 슬기롭게 풀 방법 어디 없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도심 속 오아시스를 찾아온 이곳. 향긋한 차향이 먼저 반기는 곳인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 같아 보이지만 이곳엔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와도 안녕을 구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이 자연의 향기, 이 숲속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기는 모든 차를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차문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차 문화 공간을 짓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요즘까지 각방 세상에서요 모든 일반 사람들이 마음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마음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힐링 공간을 제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럼 저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럼 힐링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갑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니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의자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건 도자기에다가 이거 히말라야 핑크 속물 이거 깔아가지고 이게 암염이거든요. 아, 네. 체내 열을 빨리 밝게 만들어주겠죠. 아, 왠지 그래서 제 안에 지금 이 체내 기운이 오르는 기분이 들었던 이유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재료들은 또 어떤 재료들일까요? 이것은 이백조개 되겠죠. 우리가 다 멍차인데요. 녹차, 황칠, 박하, 몽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한 잎입니다. 아. 손으로 이걸 다 채취해가지고 잘 만든 것입니다. 직접 채취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벽제 만드는 방법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자면요. 네. 이것을 보통 이게 차다 보니까 이것이 물에 들어가면 자체가 이게 불어버리니까 이 정도만 반만 이게 채우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녹차를 좀 넣겠죠. 아,
저도 따라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괜찮죠. 네. 와. 입욕제에 사용되는 찻잎은 주인장이 직접 씨를 뿌리고 손수 키워 재배한 것들인데요. 차 종류만 30종이 넘는데요. 재질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입욕제에 들어갈 찻잎을 고를 수 있으니 더없이 좋습니다. 자, 입욕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향기만으로도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예. 자, 이제 팔을 좀 담가볼 수 있을까요? 차를 우리듯 따뜻한 물에 입욕제를 넣어준 다음 발을 담그기만 하면 준비 완료. 찻잎을 이용해 만들다 보니 인공적이지 않은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데요. 코끝에 전해지는 향과 발끝, 손끝에 닿은 온기가 온몸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듯합니다. 아, 진짜 스트레스가 뭔가요. 여기 있으니까 힐링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차 한 잔만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물론 이곳엔 향긋한 차 한 잔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죠. 이곳의 수제차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다음 우리 전통의 제다법으로 가공한 덕에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데요. 더욱이 계절마다 나오는 식재료나 꽃을 이용해 만든 수제차는 단연 인기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주문도 안 했는데 차부터 내어주시는 건가요?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웰컴티입니다. 아, 웰컴티구나.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뚱딴지 차거든요. 뚱딴지 차는 맛이 구수하고 겨울철에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차예요. 드셔보세요. 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맛이 어떠세요? 진짜 구수한 맛이 나요. 네. 너무 따뜻해서 진짜 환영받는 기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마시니까 좀 다른 차도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네네. 저를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차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1, 2월에는 겨우살이 차가 제철이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거기에 좋은 차여서 겨우살이 차 어떠세요? 겨우살이 차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고난을 견디다라는 꽃말을 지닌 겨우살이는 한겨울 땅이 아닌 다른 나뭇가지에 뿌리를 내려 자라는데요. 강한 생명력만큼이나 효능도 뛰어나 예부터 귀한 약재로 대접받아왔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겨우살이 차 한 잔까지 이런 게 진짜 힐링이겠죠. 이렇게 겨우살이 차까지 마시니 진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차와 족욕으로 만난 힐링. 너무 행복해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떠나 나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는 힘찬 내일을 살아갈 힘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결국 살이 찌고 말았어요. 제가 이번 설 연휴 동안 되지런한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제가 유지어터를 자부하던 사람인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곧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 요즘 고민이 급진 살이거든요. 이 살을 빼보려고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했는데 양상추, 양배추 이런 게 너무 질리더라고요. 근데 마침 새로운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씁쓸한 느낌! 지나왔는데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초록초록하고 파릇파릇하니 시력이 좋아지고 공기가 되게 좋은 느낌이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혹시 여기 농장 대표님이세요?
네, 제가 여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와, 아니, 되게 네. 저랑 또래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네. 저는 1993년생이고요. 어? 올해 32살 됐어요. 진짜요? 네. 저 뭔가 농장 대표님이라고 생각하면 좀 나이가 네. 있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네.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요. 예쁘죠? 네, 예뻐요. 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배되는 품종이 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은 총 6품종 재배하고 아. 있습니다. 버터헤드, 그리고 바타비아, 그리고 프리라이스, 네? 보크리프, 이지리프, 그리고 미니로메인까지 총 6개. 로메인은 알아요. 아, 로메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로메인이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채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맛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맛을 혹시 살짝 봐도 될까요? 네, 어떤 거 맛보고 싶으세요? 뭔가 얘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네. 얘를 먹어보고 싶어요. 로미인인데 제가 한번 뜯어서 네. 이렇게 먹고 싶어요. 오, 그 바로 먹어도 될까요? 네. 떨려. 뭔가 엄청 싱싱한 냄새가 나요, 일단. 어떠세요? 상추를 먹는 것 같은데 상추보다 향이 뭔가 되게 건강한 향이 있는데요? 약간 쓴맛이 조금 덜한 편이지? 네네네. 제가 로메인의 맛을 몸으로 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싱싱하면서 쌉싸름한 느낌. 네? 이렇게 네. 들으면 오.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거든요. 네. 여기를 뿌리 끝에를 딱 쏙 자르시면 끝이. 이게 이렇게. 끝이에요? 네, 간단하죠. 너무 쉬운데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냥 이렇게 쏙 뽑아서 네 이 끝을 싹 뚝. 네. 와, 너무 어때요? 쉬운데요? 너무 쉽죠. 네, 저 그냥 취직해도 되겠는데요, 여기?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어요? 네, 내일부터요? 네. 싹둑! 와우! 너무 쉽잖아. 이 끝을 잘라요? 네. 야, 먹고도 일꾼 왔네. 네, 안녕하세요. 누구요? 저 이번에 새로 취직한 일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 농가에 온다 그래서 옷에 흙 묻힐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진짜로 흙을 안 묻히고 할 수 있는 네. 농사 기쁨. 전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편리하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농사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1년 4개월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장점이 엄청 많네요. 샐러드 채소는 언제부터 농사를 지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2년 조금 넘었어요. 그전에는 약초 농사 지었죠. 약초 농사? 예, 예, 약용장. 완전 베테랑이시군요, 농사에. 그렇게 베테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았다 이제 나이도 자꾸 먹으니까 밭일 하는 게 이제 김매고 뭐 약 치는 것도 힘들고 그래갖고 이제 시설 재배하면 좀 안 쉬웠겠나 싶어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일부러 네덜란드까지 갔다 왔어요. 진짜요? 네덜란드 출장 좀 탐나는데요. 네. 저 이제 새로운 일꾼인데 저도 네덜란드 가면 안 되나요? 가봐요. 좋아요. 따님이랑 같이 동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따님의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자랑은 힘들어요. 이제 협업이라는 게 저희 연령에서는 이제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 트렌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 트렌드에 맞게 이제 또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런 점이 이점이죠. 좋은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뭔가 네. 굉장히 조용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조용히 말할까요? 네. 이게 애기 채소들이 뭔가 네. 자고 있는 것 같고 네. 신생아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그렇죠. 네. 저희 하우스에 옮겨짓기 네. 전에 이제 싹이 자라는 육묘장입니다. 여기가 오늘 아침에 바로 심어서 이렇게 싹이 안 난 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렇게 싹이 나는 거 귀여워. 요거 2주 뒤 그리고 여기 3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아까 본 채소들만큼 자라는 네. 데는 네. 총 한 얼마나 걸릴까요? 씨앗을 심고 이제 저희가 수확할 크기 정도 때까지는 네. 한 8주? 2달 8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새싹이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네. 새싹이 자라는 거 보면은 괜히 막 이렇게 생명이 그렇죠.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너무 대견해. 네, 뿌듯하고 막. 네. 아, 흑을. 어, 느낌이 너무 부드럽다. 딱 꾹 눌러주세요. 이런 네. 것들만 아. 조금 제거해주시고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깨끗한데요?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담아서 이게 500g짜리 박스라서 제가 레시피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바로 로메인 볶음이에요. 제가 레시피 영상을 보긴 봤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리를 좀 할 줄 알아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소스를 한번 끓여줄 거예요. 자, 이 소스가 끓는 동안 로메인을 먹기 좋게 떼볼게요. 엄청 싱싱하다 근데. 갔다 온 거라서 그런지 소스가 끓으니까 이제 버섯을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질해 놓은 로메인을 데쳐줄 거예요. 요 정도? 완성이 됐네요. 그래도 네, 진짜 요리 잘하시나 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데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 할 때 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냥 샐러드 먹기 지치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데쳐서 네. 그냥 채소 요리, 볶음 요리로도 먹으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버터헤드. 버터헤드가 네. 그 잎이 예뻐가지고 또 도톰해서 네. 아예 플레이팅 접시처럼 네. 쌈을 싸서 플레이팅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맛있겠는데? 왜 버터헤드인지 알겠어요. 왜요? 녹아 없어졌어요. 진짜 고기 맛이 그대로 나면서 건강해지는 맛도 나고 좋습니다. 혹시 대표님의 이제 또 네.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영천에는 또 과일 농가도 많다 보니까 지역 농가랑 협업을 해서 조금 간편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이런 과채 주스를 또 상품도 개발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시켜먹겠습니다. 꼭 잘 되시길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특별한 채소, 평범한 샐러드가 질리셨다면 유럽 샐러드 채소 맛보시음!